2006년 6월 16일 일본 히가시 오사카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후지모토 쇼지라는 이 남성은요, 당시에 교제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친구랑 자꾸 싸우게 돼. 뭐 관계가 좀 잘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후지모토 쇼지는요, 우연히 21살에 도쿠미츠 유타라는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새끼는 뭔데 내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 그러다 보니까 쇼지 입장에서는 이 유타가 계속 거슬렸던 거예요. 저 새끼 저거 한번 걸리기만 해라.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중에 유타가 쇼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한 3번 정도 하다가 걸린 거예요. 3번.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가 이 새끼 때문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 쇼지가 2006년 6월 16일 토쿠미츠 유타를 불러냈습니다. 야, 오늘 몇 시에 히가시 오사카 시내 공원에서 나 좀 보자.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되고 유타는요, 혼자 가기가 좀 무섭잖아요. 갑자기 좀 무서운 목소리로 막 불러내니까. 그래서 자기의 친구 사토 유키와 함께 문제의 그 공원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후지모토 쇼지와 그리고 그의 친구까지 총 두 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유타와 그의 친구 사토 유키까지 다 둘 다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내 여자친구한테 네가 감히 문자를 보내? 둘 다 죽어봐라 그냥. 그리고 후지모토 쇼지 일행은요, 16일 밤부터 17일 아침 5시 이때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조직폭력단의 이름 같은 걸 막 거론하면서, 야, 너네 좋은 말로 할 때 19일까지 현금 50만원 갖고 와라. 어? 안 갖고 오면은 오늘보다 더 심하게 맞을 거야. 어?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19일날 돈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유타와 사토 유키를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친구 사토 유키는요, 당시에 조폭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동갑내기 친구 고바야시 류지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류지, 나 10만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 걔네들이 돈 안 가지고 오면은 야쿠자한테 우리 넘겨버릴 거래. 그러면 우리 생매장 당할지도 몰라. 고바야시 류지, 우리 좀 도와줘. 이 말을 들은 고바야시 류지는요, 어? 어떤 미친 새끼들이 그런 협박을 해? 누구야, 어떤 새끼들이야?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류지는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딴에 후지모토 쇼지 등 이 두 명을, 가해자 두 명을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두 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동창생 겸 조폭이었던 히로히타 토모노리라는 이 옆에 남성에게 도움을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 야, 내 친구 한 명이 되도 않는 놈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더라고. 이거 우리 가만히 있어서 쓰겠냐? 나 좀 도와줘라.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이나 다름없는 이 고바야시 류지는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대요. 그리고 평소에 이 남자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얘는 평소에는 얌전해. 평소에 얌전한데 진짜 화가 났다고 하면은 진짜 눈에 살기가 돋는다고 해야 될까? 눈빛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약간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고바야시 류지의 친구인 히로히타 토모노리는요, 중학교 시절 때 교내에서 불량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리더까지 맡은 적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고바야시 류지랑은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둘이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야.
그리고 거기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6월 19일 돈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약속날이 다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바야시 류지는요, 유타와 사토를 구해주기 위해선 후지모토 쇼지와 그의 일행을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에 이들을 미얀마 공원이라는 곳으로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리고 폭력단 관계자와 그리고 유타와 사토를 포함한 총 9명의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미야마 공원으로 갔어요. 사건 현장으로 딱 갔을 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했던 후지모토 쇼지 일행은 당황을 했습니다. 야, 나는 나랑 친구 2명 이렇게 딱 3명이서 왔는데 너는 뭘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왔냐? 인원수부터가 좀 제압이 되잖아요. 고바야시 류지 요쪽은 9명을 데리고 오고 쇼지 일행은 3명인데 약간 쫄은 거죠. 후지모토 쇼지는요, 자기랑 자기 친구, 그리고 대학생은 아니고 21살의 회사원이었던 친구, 이렇게 딱 3명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고바야시 류지의 친구인 히로이타 토모노리는요, 야, 쟤네들 다 죽이지 말고 한 명만 죽이고 또 한 명은 돈 뜯어내자, 그리고 풀어주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일행은요, 범행 현장인 미야마 공원에서 후지모토 쇼지 일행을 진짜 뒤지게 때린 거예요. 뒤지게 때린 뒤에 새벽 4시 반쯤에 고바야시가 근무하고 있었던 건설 회사에 자재 보관소가 있는 오카야마시의 한 야산으로 이 세 명을 끌고 가가지고 후지모토 쇼지를 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산채로 매장을 했습니다. 산채로 땅 파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뒤지게 때린 후에 후지모토 쇼지 일행이 본인 포함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쇼지가 생매장 당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2명이 남았잖아요. 처음에 고바야시 일행은요, 이 2명 다 죽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쇼지를 생매장하고 나서 이 2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니네 가족 싹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50만 원 갖고 와, 알았지? 그런데 회사원이었던 친구는요, 일을 하니까 모아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뭐 돈을 빌리거나 뭐 지가 알아서 돈을 구해오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또 한 명의 일행은 같은 대학생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큰 돈을 구해오지 못할 거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1살이었던 회사원은 풀어주게 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산속에서 후지모토 쇼지와 같이 생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또 뒤지게 맞은 뒤에 땅 파갖고 그냥 산채로 묻은 거예요. 그렇다면 딱 한 명, 회사원만 살아남게 된 거잖아요. 풀어줬으니까. 이에 그 회사원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죽을 뻔했다고. 친구들 지금 생매장 당했다고 지금. 빨리 가달라고. 빨리 지금 체포해달라고. 그리고 이 신고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6월 23일 고바야시 류지는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사람 2명 죽였거든요? 도망친 한 명도 내가 마저 죽이고 내가 내 발로 경찰서 가서 자수할게요. 라고. 21살. 걔도 마저 죽이고 내가 경찰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가해자 이 9명 일행들이 고바야시 류지의 집에 모여요. 그리고 이 9명이 저지른 일을 4명이 저지른 일로 입을 맞추자 하면서 자수를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뭐 도망쳐 다니는 걸로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9명이 한 거를 4명이 한 걸로 하자. 그리고 그날 오전 일행 중에 3명이 먼저 경찰서로 자진 출두를 하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 새벽 1시쯤에 이 고바야시 류지가 경찰서에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또 자진 출두를 해서 체포가 되게 돼요. 이틀 정도가 지난 27일경 이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시신들의 상태가요, 진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뭉개져가지고 부어있었대요. 그리고 엄청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뒤지게 때렸던 거예요. 그렇게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고바야시 류지를 포함한 총 4명이 자수를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9명 모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참 그런 게요. 아니, 사망한 채 발견된 후지모토 쇼지 일행, 맨 처음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문자 보냈다고 유타랑 사토유키 불러다가 막 뒤지게 때리고 막 했잖아요. 솔직히 떳떳하진 않잖아. 자기들도 살인이 정당화가 될 순 없지만 후지모토 쇼지 일행도 사람 불러다가 집단 폭행하고 협박하고 돈 안 가져오면은 야쿠자한테 넘겨가지고 죽여버릴 거라고 나쁜 짓 다 하다가 반대로 자기들이 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후지모토 쇼지의 가족들이나 이제 일행의 가족들이 자기 자식들의 잘못 언급 1도 안 하고요. 그냥 내 자식은 착해. 언급 1도 안 하고 그저 가해자의 사형만을 요구한 거예요. 내 착한 아들이 저놈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저놈들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달라. 이렇게만 계속 우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자 유족들의 뻔뻔한 태도 또한 일본 내에서 이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고 해요. 아니 본인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떳떳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점점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사망한 피해자들도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반대로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똑같이 협박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고바야시 류지는요, 이 사건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에 따라 정의를 실천한 것 뿐입니다. 라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벌인 짓입니다. 2007년 5월 22일, 결론적으로 고바야시 류지에게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피고의 반성과 갱생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공범이었던 히로이타 토모노리 무기징역,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맨 처음의 피해자인 토쿠미츠 유타 징역 11년, 사토유키 징역 9년, 그 외의 공범들 또한 18년, 17년 등등 각각 다 10년 이상씩 선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고바야시 류지는요, 사형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범인들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는 하는데, 단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요, 사건 가담의 정도가 가벼웠던 몇 명은 이제 만기 혹은 가석방으로 출소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간단히 정리를 한 번만 하자면, 2006년 6월에 일본에서 평범한 대학생들이 사이코들한테 구타를 당한 거야. 그런데 그 구타당한 학생들이 더 사이코인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다가 예상 외의 결과를 내고는 자신들까지 법적 처분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사이코한테 폭력 당했어. 그래, 더 사이코인 애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오히려 자신들까지 법적 처분을 받게 된. 만약에 맨 처음에 피해자였던 협박당했던 토쿠미즈 유타와 그리고 그의 친구 사토유키가 고바야시 류지한테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경찰에 이제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 밖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 솔직히 법이라는 게 우리를 100% 보호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기도 해요. 이놈도 그놈이고 이놈도 그놈이고 전부 다 똑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 사건인 것 같네요.